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기준 1950년 1월 1일에서 196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신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의외로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2, 3회 정도 활동하는 시급 4만원의 일자리와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과 무관하게 1회당 6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온라인 강의만 들어도 9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12시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추가로 6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분들이 보람된 일을 하시면서 좋은 대우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일자리는 모두 한국국학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주고 모집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우리 옛 이야기와 조상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동화 구연처럼 연기를 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난 처음 해보는 거라 자신 없다. 손주 나이 때 아이들이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원을 하시면 교육과 실습을 여러 번 하고 내년 3월부터 거주지 인근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1년 넘게 교육받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그리고 실습할 때도 1회당 3만원씩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1년 동안 합격자 양성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후에 5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요. 1년의 교육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수당도 지급되고 활동기간이 1년이 아니라 5년이라서 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방학, 연휴 기간을 제외한 약 85회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보람있는 활동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 인원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500명을 선발하고요. 선발 대상 지역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응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선발 제외 지역이 61개 지역이 있는데 활동 이야기 할머니 수 대비 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선발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1950년 1월 1일부터 196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신 여성분들로 우대사항으로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두 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분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더라도 한 가지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 우선 온라인 접수부터 알아볼게요. 검색창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일반 방문자 클릭하고 참여마당 클릭하고 온라인 지원을 클릭하시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접수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증명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고요. 선글라스, 모자를 쓴 사진, 셀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정부 24에서 다운받은 파일이라면 PDF로 첨부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초본이라면 첫 장과 마지막 장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경력사항과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만약 가산점 대상자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까지 작성하고 온라인 접수하기를 눌러주세요. 우편 접수는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하신 후 지원서 내용을 작성하고 인쇄합니다. 온라인 지원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따뜻한 마음과 좋은 인성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근대기록문화조사원 일자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이면서 정부에서 직접 만든 일자리라서 하는 일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해주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아직 선발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말 사이에 공고가 나오는데요. 작년 공고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기록문화조사사업은 2021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K-드라마, K-팝을 넘어서 지속적인 한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콘텐츠의 보고로서 역사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근대기록문화조사 수집과 중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근대기록문화를 조사함으로써 국학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국 4개 권역에서 2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성별 불문, 주민등록 기준 1953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하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이 되시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대기록문화 자료를 조사하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정리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거주지역 인근에서 총 24회 활동을 하는데요. 1회 활동에 10건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고 6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열심히 활동해서 우수 조사원이 되면 인센티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접수가 시작되면 한국국학진흥원 근대기록문화 아카이브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접수 공고가 뜨지 않았지만 지역 역사나 향토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중장년 또는 노년층 분들이 즐겁게 지역 탐방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1월 말부터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뜨면 저도 커뮤니티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인 이만큼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